황해수의 주력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해수 차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장에 주력하실 특징주 어떤 종목들이신가요? 오늘은 S-OIL과 DL, SK하이닉스, 대주전자재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은 이 네 가지 특징주로 어떤 시장의 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신가요? 일단 유가 상승도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될 것이라는 시장의 의견이 있습니다. 반도체 역시 현재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아이템이죠. 자, 그러면 이 가운데서 어떤 종목에 오늘 특히 주력을 하게 될지 종목 선정해 볼까요? S-OIL을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S-OIL 같은 경우는 1분기 대규모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향후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제 마진 자체만으로도 5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화학과 윤활유만으로 약 1조 원 정도가량의 영업이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올해 같은 경우 대규모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라는 점과 대주주인 아람코의 어떤 신재생에너지 쪽으로의 그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도 S-OIL이 볼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대주전자 재료를 말씀드리겠는데 최근에 어떤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돼서는 주행거리 연장이 시장의 그 핵심 포인트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그 가장 큰 그 주행거리 관련돼서는 응급제 관련된 그 여러 가지 플레이어들의 그 투자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그 응급제 시장에서 그 주요 매출처인 LG화학과의 협업이 굉장히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2년 전에 그 투자했었던 어떤 케파 증설과 응급제 관련된 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회수기에 접어들 수 있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서 2차 전지 소재 관련 쪽에서의 그런 큰 폭의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